디자인이라는 곡인데요. 헨델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입니다. 그는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이 곡은 오페라 로델린다에 작곡된 곡입니다. 로델린다의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반란으로 폐위한 왕이 이제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왕비인 로델린다를 다시 만나서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내용인데요. 미오카로베네는 나의 사랑하는 이어라는 뜻으로 이제 로델린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왕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부르는 이제 기쁨의 노래예요. 밝고 화려한 멜로디가 지나간 후 전 당신 없이 절대 살 수 없어요 라는 반주의 멜로디가 나오면서 밝은 음악과 어두운 음악이 이제 대비되게 되는데 이 대비되는 부분이 바로 바로크 시대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기생충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곡이 삽입되어 있어요. 다솜이의 생일 파티가 일어나는 밝은 분위기와 대비되게 주인공의 딸 지정이가 칼에 찔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아마 이 바로크 음악에 대비되는 것을 영화 연출에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 곡은 왕과 왕비가 다시 재회하는 행복한 내용이니까요. 다들 행복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려요.